이번에 살펴볼 Functional Interface 들은요, 바이컨슈머와 서플라이어입니다. 바이컨슈머는 accept라는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는데, 입력 t와 u, 즉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활용하고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메소드입니다. 예, 단순히 소비를 하는 것이죠. 이 바이컨슈머만을 사용하는 스트림 메소드는 없기 때문에 커퍼 서플라이어라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추가적으로 학습해서 컬렉트로 활용해 보아야 합니다. 서플라이어는 단순하게 인자가 없이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. 꽤 어려울 수 있는 컬렉트 스트림 메소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컬렉트는 스트림의 요소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1, 2, 3, 4, 5 인티저의 스트림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. S의 collect를 보면은 supplier by consumer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부분 한번 구현을 해보죠. 네, supplier, accumulator, 그리고 combiner. 맨 마지막의 것은 구현을 실제로 안 해도 병렬 처리가 아닌 이상 어차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. 네, 서플라이어부터 우선 구현을 해봅니다. 저희의 예제는 현재의 인티저들을 접합해서 스트링,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예제인데요. 그래서 이 반환값 모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서플라이어입니다. 서플라이어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서플라이어는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서플라이어. 저 1, 2, 3, 4, 5를 담을 수 있는 용기, 스트링을 만들어주는 스트링 빌더를 반환하겠습니다. 그래서 return new string builder. 우선 용기를 생성해서 반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서플라이어를 구현을 했고요. 두 번째는 각각의 요소를 이 스트링 빌더에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, 모으는 방식, 어큐뮬레이터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. 이것이 바로 바이 컨슈머인데요. 한번 구현해 볼게요. 첫 번째 인자는 우리의 용기가 되겠습니다. 스트링 빌더. 그리고 각각의 요소는 인티저이므로 두 개의 제네릭스가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고요. 구현을 해보면 스트링 빌더와 인티저 유가 나옵니다. 그래서 스트링 빌더에다가 접합을 시켜주는 것이죠. 각각의 요소를 이제 스트링 빌더에 넣을 수 있는 방법. 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컴바이너 부분은 구현은 실제로 하지 않지만 널로 남겨두면은 익셉션이 뜨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바이 컨슈머를 구현을 해 봤고요. 네, 이렇게 되면 컬렉트가 구현이 되고 스트링 빌더로 반환이 되게 될 것입니다. 스트링 빌더 안에는 toString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, 2, 3, 4, 5가 접합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 예제는 꽤 어려운 예제에 속합니다. 꽤 어려운 예제에 속하는데요. 여러분은 지금 서플라이어 그리고 바이 컨슈머의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지금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만 받아들이시고요. 후에 실제로 컬렉트 연산을 배우셔야 하니 어느 정도 워밍업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.